사무용이던 오피스텔이 요즘은 원룸처럼 소규모 세대 주거용으로 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요금은 가정용보다 크게 비싸고 지역별 요금 부과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여 세대 대다수가 주거용인 창원의 한 오피스텔의 수돗물 기준 요금은 톤당 1,030원. 주택에 부과되는 650원보다 58%나 비쌉니다. 여기다 오피스텔에는 누진 요금까지 붙어 월 50톤 초과량은 톤당 1,270원, 100톤 초과 때는 가정용보다 2.5배 비싼 1,570원을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는 주거용, 사무용 상관없이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도 가정용이 대부분인데 요금이 많이 비싸가지고 거기 빨리 시정이 되어야. 이 같은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시군별로 심지어 한 행정구역 안에서도 제각각입니다. 옛 창원시의 오피스텔에는 일반용 수도 요금이, 옛 마산과 진해시의 오피스텔에는 대부분 가정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일반용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몇 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군별 수도 요금 부과 방식도 서로 다르다 보니 경남의 오피스텔 17,000여 세대 가운데 14,000 세대에는 일반용 요금이, 3,400 세대에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 요금 부과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주택과 마찬가지인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같은 세대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수도 요금도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한편 창원시는 오피스텔 수도요금 부과 실태를 파악해 다음 달까지 형평성 확보를 비롯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